걸주부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가지고 수궁에 들어갔다. 그런데 토끼가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자라 등에 업혀 세상을 다시 나오는디 뭐 이렇게 나오던가 보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를 건너 백로주를 어서 나야 고국 산천이여든 매뇨 삼산을 바라보니 정체로 멀어이 일랑장사 춘생군 옳지. 좋은 수가 있네. 내가 칡농꿀을 거둬가지고 홀롱기를 만들어 딱 내려버릴 것인지 다리를 걸고 올라오고 모가지를 걸고 올라오든지 두 가지 중에 양가지로 하시오. 별주부가 기운치 간 가지갈 욕심으로 홀롱기를 그냥 목에 딱 걸어놓으니 토끼로 그 동을 보아라. 홀롱기를 잡아다요. 안각장 동무 걸어놓으니 아무 쟁반 떠나가든 해상어 뱃떠라든 공중어 둥둥 떠 하늘은 이란 놈 내려다보면 내 새끼 별가로마 네가 나를 살살 꼬여 너그 수궁 들어 내 배를 갈라 가늘래요. 너그 용암 죽다 허였느냐 풍이응거라 빡빡 말라 뒤지거라 왕배 타임이 졸세요. 날랑날랑 하는 목을 이어서 죽이리라. 물론 개치권을 낙구나 내고 사천으로 올라가는구나. 별주가 목이 딱 잘려오니 말인지 할 수 있으려마는 속으로 비는 마음이 정혜석의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나 죽기는 서울 차라. 내가 많이 죽게 되면 근데 저 평등과 어느냐 살려주며 땅을 합발면치 빈 홍간 중앙은 젊은 처자를 위해 으타을 얻으라는 말이야. 이렇다시 탄식을 하니 산신님이 살렸는지 하느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묘하게 홀롱기가 딱 벗어져 내민 돌에 그냥 등짝이 떨어져 보니 등짝이 난리가 났구나. 말했으면 그만 가야 할 것인데 워낙 중심이 지휘관 별주구라 가는 토끼 다시 불러 아 여보 토고 이런 찡찡한 재담 그만하시고 간 그만 띄우지 마시고 가는 토끼가 내려오면 욕을 한번 퍼붓는디 이번엔 대욕을 한번 퍼붓을 것 같다. 제기를 묶고 발기를 허리여시 뱃속 달 가을 찌들이고 내란 말이냐. 미연허더라 미연허더라 그 용어이 내 윗군기 살시 아니거든 내 목숨이 거의 살았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저 산으로 나는 간다 내 이놈 별주부야 내가 네 소행을 생각하면 내 발 뒤꿈치로 네 폭파 그냥 벌받아서 그냥 옹금찜만 그래도 네가 수긍 써 여기까지 나를 배 위에까지 업고 온 그런 성의가 있어 내가 화제 하나 써줄 테니께 가서 약 써봐라 아따 너 수궁 들어갔더니 이쁜 암차례 많던구나 하루 1,500마리씩 잡아서 데려먹이고 그래도 안 났거든 복제니까 너는 천성을 만들어 그냥 무시고 가고 쳐먹여라 그럼 죽든지 살든지 일 마치리라 별주 기가 막혀 내가 이리 될 줄 알았지 이제 수궁을 들어간들 용왕을 무수 목으로 배를 끄나 별주부는 이렇게 하루 없이 그냥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는 살아나왔다고 이놈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들거리고 놀다가 토끼 덫에 딱 걸려놓은 것이 또 죽게 되었지 아이고 내가 또 죽게 되었구나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조 한식 단오 추석 제사라도 받아먹고 백불이라도 안장할 것인지 이제는 누누무 패스포그 장사를 지내느란 말이냐 아 이렇게 자탄하고 앉았는데 그때야 18인대가 뱅 한이 나왔는지 아이고 신학충 사촌님 어디 갔다 이제 하고 너 꼴이 참 잘 되었구나 아이고 신학충 사촌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등에 신화 좀 실어주면 내가 살 도리가 있어 너희놈 네가 아무리 꾀가 많은들 사람은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이 손이라는 것은 내 일장 중에 있느니 내가 한번 이럴 테니 들어볼래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이라 하는 것 엎어놓으면 하늘이요 대세 놓으면 땅인지 저기 금이 너를 다니는 일이요 이 장가락이 두 마리 비는 첫인 삼지유 직가락이 장가락만 보다 비는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구중호 일비는 아홉월무월 양지가락이 장가락만 보다 비는 7월 8월 9월이요 소금지가 구중호 짜루기는 10월 동지선 딸이 우유가 유가 있고 금강간지 서울이 곰수가 전 발대가 여기 감사는 내가 있고 욕도를 보는 대장경 지가 모두 인자입니다 이 아무리 꽤 많은들 사람을 성을 당할 소야